네, 안녕하세요. 빨간족입니다. 빨조아의 야매 요리교실. 오늘은 비빔국수와 잔치국수, 멸치 잔치국수죠. 멸치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육수인데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걸 넣고, 네, 이런 멸치보다 큰 디포리라 그러나요? 네, 이런 물고기랑, 네, 그리고 다시다, 네, 다시다 팩이 있어요. 팩, 뭐 팩 샀는데 옆에 다시다도 넣고, 그리고 이런 건새우, 집에 있는 잡다한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뭐 야채, 안 먹는 무,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남은 것들 다 넣고 끓인 다음에 멸치 맛을 내야 되죠. 네, 핵심이 있어요. 멸치를 넣으셔도 되는데 멸치를 좀 넣고 끓인 건데 멸치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멸치 액젓을 조금 넣으면 아주 멸치 맛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납니다. 이건 뭐 없어 있어도 쓰는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찮게 발견하는 방법이고요. 네, 멸치 액젓을 끓일 때 아주 약간,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는 아주 약간 간을 보고 한 약간 정도, 한 숟갈? 예, 요거는 지금 한 1.5인분 정도 됐는데 물이 양이 한 숟갈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멸치 액젓 냄새가 많이 나니까 먹는 사람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조금만 넣고 끓이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소금간 아니면은 국간장으로, 소금간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겠죠. 네, 같이 끓이면서, 네, 계란도 올리고 끓는 물에, 네, 이건 중면이죠. 중면을 약간 돌려서, 이게 약간 돌려서 넣는 이유가 잘못하면 붙어요. 네, 붙으니까, 네, 돌려서 넣고 집게로 한두 바퀴 휘저어야 되죠. 안 그러면 면이 달라붙어서 떡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붙고 끓어오르면은 찬물로 한두 번만 내리면 돼요. 네, 면이 마구마구 끓어오르면은 찬물을, 네, 좀 부어서 가라앉혀야 되죠. 요거를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네, 면은 잘 익은 거고. 자, 면이 익는 동안 야채를 좀 다듬어 놓죠. 네, 요리를 하는 분들은, 네, 상대방이 칼질만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요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대강 감이 오죠. 있는 게 야채가 지금 빨간 무랑, 네, 저기밖에 없네요. 네, 칼질이 지금 차네요. 네, 이쁘게 이쁘게 칼을 갈아야겠네. 칼이 잘 안 들어요. 네, 일단 잘랐고. 네, 오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이가 없네요. 양파는 채칼로, 네, 채칼로, 네, 적당히 인정사정 없이. 2인분이니까, 네, 2인분 정도 될까요? 네, 네, 찬물에다가, 네, 면을 넣죠. 네, 되게 뜨거워요. 뜨거운 물이 되어버렸네요. 네, 보통은 면만 집어넣어서 찬물에 집어넣는데,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네. 보통은 옆에다 놓고 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다가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면만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빠른 순간에 찬물에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헹구듯이, 빨래하듯이 이렇게 흔들어서, 네, 비빔국수 양면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추장을 한 숟갈 넣고, 마늘도 약간 넣고요. 마늘 너무 많이 넣으면 냄새 나니까 조금만 넣고, 네, 굴소스를 약간 반 숟갈 정도만 넣습니다. 네, 적당히. 계란 없어요. 빨주와의 야매구에서 이러는데 적당히 적당히. 다음에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네, 한 숟가락. 정확한 계량, 과학적인 측정. 후추도 좀 넣고, 네, 후추 넣고, 네, 후추 넣죠. 고춧가루를 적당히 약간 넣고요. 안 나오네. 흔들어서. 말도 안 하는 계량 없어요, 계량. 적당히. 우씨, 많이 들어갔나? 그 다음에 깨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빻아놓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비벼서, 힘으로. 이제 적당히. 비비면 돼요, 그냥 힘으로. 네. 그 다음에 식초도 한 숟가락. 잘 모르면은 1:1:1 넣으면은, 네, 망하진 않아요, 절대로요. 네. 그 다음에 양조간장을 조금만 넣죠. 한 숟가락 좀 안 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짠 것들은 조금씩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믹스를 하고요. 아, 엿이 안 들어갔네. 네, 올리고당을 좀 넣고. 원래 이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면을 삶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뭐가 잘못됐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 됐죠. 예, 이제 간을 맞추면 돼요. 싱거우면 소금을 좀 넣고, TV 있다면 일반 소금보다 맛소금을 넣는 게, 맛소금이 약간 가시다죠, 사실. 미원이니까 맛소금을 좀 넣는다든가,
약간 짜면 괜찮아요. 면이 싱겁기 때문에. 네. 됐고, 뻑뻑하죠. 네. 뻑뻑하니까 여기다가 물김치 있으면 물김치 국물을 약간 넣어도 되는데, 없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냉장고에 넣어 놓은 그, 뭐죠, 이게? 네. 하여튼, 네. 다신물이라 그러나요? 다신물을 조금 넣어서, 네. 뻑뻑하지 않게 만들죠. 먹어볼까요? 설탕이 약간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간이나 그런 건다 됐고, 설탕이 약간만. 네. 넣고, 이제 데코를 하면 됩니다. 네. 네, 파를 안 잘랐네요. 네, 파를, 네, 십자로 이렇게 갈줄 2번 하고, 그 다음에 자르면 되죠, 이렇게. 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2인분.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면을 이쁘게 담으면 되죠. 네. 면이, 네. 약간 퍼졌네요. 시간이 약간 걸려가지고. 바로 되자마자 먹었어야 되는데. 네. 자. 2인분인데, 네, 국수, 네, 잔치국수 2개, 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다는 관계로, 네, 이렇게 적당히 2개 나눠서 붓고요, 네. 잔치국수 2개는 클리어 됐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것만 올리고요, 네. 올리고, 그 다음에 비빔국수는 여기다가, 네, 소스를 이렇게 올려야 되죠, 소스를. 이쁘게, 적당히. 육수를 아까 전에 다시물로 부은 이유가 안 그러면 잘 비벼지지가 않아요. 한 번에 비벼서 줘도 되는데, 네. 이게 훨씬 보기에는 좋죠. 이렇게. 이런, 옆으로 안 이쁘게 올랐네요. 자, 여기다가 후추와 깨를 뿌려야 되죠. 네. 후추. 그다음 깨. 잔치국수에는 뭐안 뿌려도 되는데, 취향 따라. 네. 적당히. 뿌려서. 모양 이쁘게. 하면 되고, 아, 계란 삶았는데, 네. 네, 계란 올리고, 다시 계란 위에 깨가 올라가지. 이쁘죠? 이쁘게, 이쁘게. 내가 먹을 거니까. 하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야지, 참기름. 참기름. 비빔국수는 참기름이 핵심이죠. 네,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네. 네, 오늘은 잔치국수와 네, 비빔국수 요리 시간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 듯해요. 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빨조아의 야매 외교 의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